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제가 우리 쿨톤 분들한테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여름 쿨톤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그래도 좀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더 좋을 제품일 것 같고요. 또 그냥 보여드리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 쿨톤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소소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웜톤, 쿨톤, 뮤트톤 제품 추천할 때 항상 뷰티 제품들만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날씨도 풀리고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블라우스를 또 샀어요. 근데 구매하고 나니까 완전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이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톤들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완전 소프트 라이트 연분홍 컬러의 블라우스예요. 넥라인은 살짝 어느 정도 파짐이 있고 시원시원하게 파져있죠? 카라는 되게 둥글둥글 프릴레이스처럼 되어 있고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일반 블라우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 기준에는 쇼핑몰에서 봤을 때보다 받아봤을 때가 완전 더 페일한 톤, 되게 뽀예요. 우유빛이 좀 많이 돌아서 완전 연한 컬러감이거든요? 되게 우유에다가 약간 딸기 복숭아 컬러를 한두 방울 섞은 느낌? 또 이런 약간 뽀얀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는 여쿨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해놓고 사실 아직 나갈 데가 없어서 못 입긴 했는데,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딱 봄봄스럽고 컬러감도 되게 귀엽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파스텔파스텔한 톤들의 옷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쇼핑할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많아졌어, 폭이. 그리고 제가 요 소라색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라에서 하늘 색깔 블라우스를 샀었잖아요. 걔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라 제품이 조금 더 완전 연한 하늘색? 좀 쨍한 하늘색 느낌이면 얘는 딱좀 소라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약간 한 요만큼 보라색이 좀 들어간 하늘색 있죠?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실크 톤이다 보니까 딱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이 입었을 때 확실하게 이 피부톤이 엄청 화사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 블라우스는 어깨에 퍼프가 살짝 있어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줘서 입기엔 좀더 예뻤던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되게 좀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장 자체가 아주 세미 크롭한 느낌이라 그냥 하의 아무렇게 매치를 해도 되게 다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 컬러감이라서 딱 지금 계절부터 해가지고 초여름까지는 잘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메이크업에 사용한 바로 이 팔레트. 에이블랙 제품의 유니콘 핑크 컬러의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건 그냥 보자마자 와, 이렇게까지 보라색을 잘 뽑아낸다고? 했던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섀도우 팔레트인데 제가 그래도 기존에 쿨톤 팔레트다 해서 받아본 팔레트 중에서는 얘가 가장 좀 색감을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 쿨톤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모브톤 그리고 겨울 쿨톤 분들도 약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색감이에요. 보통 쿨톤 섀도우라고 하면 발랐을 때 약간 은근 피치빛이 도는 느낌이 가끔씩 아쉬웠었는데 얘는 되게 확실하게 그런 라일락 핑크 컬러가 난 느낌이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바른다고 막 떠보이는 그런 컬러감이 아니라서 발랐을 때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요 섀도우 팔레트 사용할 때는 요 페일 라일락 컬러. 글리터는 이렇게 좀큰 글리터들로 눈두덩이에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슥슥 올려주고 여기 있는 톤 있죠? 여기에 약간 음영 넣기 좀 괜찮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모브톤 음영? 그래서 요 제품 쓰고 조금 더 진한 컬러 올릴 땐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좀 많이 쓰는 게요 컬러, 요 컬러, 이렇게,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았던 게 여기 딱 베이스 컬러가 올라와 있는데 봤을 때는 좀 되게 웜한 느낌이 나긴 한데 또 발색을 해보면 되게 페일한 톤이 올라와서 그 이제 아이 메이크업 보라색 올리기 전에 올리면 조금 더 창백한 느낌으로 컬러가 올라가더라고요. 발림성도 괜찮았고 발색도 예뻤고 그냥 좀 섀도우 팔레트 통틀어 봤을 때뭐 쿨톤 느낌 잘 뽐내는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요 키핑터치의 블러셔인데 얘는 이렇게 좀 세미하게 쿠션감이 있는 블러셔야. 그러니까 뭔가 누르면 폭신폭신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귀찮아서 그냥 요대로 이렇게 볼에 올리거든요.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까짐 같은 것도 없고 딱히 뭐 브러쉬 사용 안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발라주고 쓱쓱 조금만 닦아주는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겨울 쿨톤이랑 여름 쿨톤, 모브톤 그런 약간 좀 보랏빛이 잘 어울리는 피부톤 분들이 사용하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마음에 드실 만한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손목에 발색을 했을 때는 되게 페일한 톤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막상 얼굴에 발색을 해보니까 뭐 약간 좀 화사하고 좀 쨍한 느낌의 라일락 컬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했을 때좀 발그레한 느낌 주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컬러 이름은 모브 오로라입니다. 젤리 치크 블러셔네요. 블러셔는 좀 고민을 했던 게 이렇게 또 페리페라 최근 블러셔 중에 요거. 아침잠 좋아해랑 요거트 얌얌해. 요두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겟레드 윗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얘네 둘은 그냥 거의 완벽하게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컬러들이에요. 저도 지금 요 모브 오로라 발라놓고 얼굴 전체적으로는 얘네 두 개를 좀 섞어서 올려줬는데 이 톤들은 되게 뽀얗고 페일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얼굴 좀 파우더를 바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를 그냥 이렇게 볼따구에다가 올리면 그냥 정말 파우더 처리 곱게 한 것처럼 피부결이 되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서 얘는 두 개를 좀잘 찾는 편이고 아침잠 좋아해 같은 경우는 엄청 화사 뽀얗기 때문에 저도 좀 사용했을 때 살짝 뜨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발그레한 표현보다는 얼굴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톤을 연출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는 이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만 두고 봐도 컬러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딱 보이시죠? 그리고 오랜만에 렌즈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오렌즈 제품들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렌시스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려 가지고 왔는데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레이 톤이랑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운 톤이에요. 이 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색감 자체가 너무 밝은 브라운이 아니라 약간 좀톤 다운된 고동색 같은 브라운인데 중간중간에 있는 좀 밝은 색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 초롱초롱한 느낌도 나면서 되게 또렷한 눈동자를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좀 데일리로 많이 착용을 했던 제품이고 이물감 같은 것도 딱히 크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좀더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에일린 그레이 컬러인데요. 제가 최근에는 그레이 컬러의 렌즈를 좀 많이 착용을 안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컬러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또 그레이 컬러도 살짝 나면서 크기 자체도 좀 부담이 없었고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자연스러워서 좀 많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제가 옛날과는 다르게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톤을 좀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인위적인 그레이 렌즈를 이전보다는 잘 착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의 처음 맞겠지? 네일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원래 네일을 받는 데가 있어요. 합정의 비바이유라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받다가 요즘에 거의 너무 유명해지고 그래서 예약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막 네일이 다 이제 막 부러져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원래 다니던 곳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급하게 발랐는데 이전에 다녔던 샵에 비해서 너무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컬러를 급하게 매니큐어를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구매한 제품들이거든요. 날도 풀리고 좀 시원한 파스텔 컬러감을 하고 싶어서 약간 이런 뭐 연한 하늘, 노랑, 핑크 컬러의 느낌을 좀 살려서 네일을 받았었는데 요거에 좀 살짝 덧대서 사용하기 좋은 컬러를 구매를 해본 게요 이니스프리 수줍은 개나리랑 로즈마리 입차예요. 근데 요두 제품을 올려보니까 뭔가 여름 쿨톤 라이트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은 컬러감이더라고요. 색감 자체가 좀 되게 솜사탕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막 엄청 채도가 쨍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좀 파스텔기가 들어있어가지고
뭐 발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립 제품입니다. 오늘은 페리페라 틴트 제품을 들고 왔고요. 요두 제품이 오늘의 구독자 이벤트 제품이기도 해요. 요 제품이 좀 특별한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전에 단종됐던 호수들이라고 해요. 근데 또 올해가 페리페라의 15주년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네. 15주년 기념으로 페리페라에서 올해는 좀 그동안의 고객들이랑 좀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쿨톤 제품 중에서 가장 좀 재출시 문의가 많았던 두 제품이 이렇게 부활을 해서 나타난 거라고 해요. 일단은 18호인 인사 등급 제품부터 제가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립에도 올린 것처럼 약간 뮤트한 핑크 컬러가 살짝 들어있어서 우리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확실히 좀 빛을 발하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뮤트 핑크 제품이다 보니까 딱 봐도 좀 포도빛이 들어간 느낌이 나죠. 그냥 봤을 때는 살짝 뭐톤 다운된 느낌이라서 여름에 발랐을 때좀 무거운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나는데 발라보니까 딱 찰떡같이 올라오는 컬러더라고요. 네, 요 19호 나심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남심저격 아시죠? 네, 그 제품이 부활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때랑은 살짝 좀 다른 컬러라서 밈이 빠진 건가 싶긴 한데, 나심저격은 뭐죠? 어쨌든, 얘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엄청 쿨한 체리 레드 컬러예요. 여름에 좀 비비드한 느낌으로 사용하시기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 쿨한 좀 체리빛이 들어간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쿨톤 분들한테는 베스트일 수밖에 없는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쿨겨쿨 분들 모두 사용하기 좋은 인싸 등극이랑 나심저격 요두 호수 정식 출시일은 4월 5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페리페라에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8호랑 19호 두 제품 총 10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는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쪽 통해서 간단한 기대평과 함께 작성을 해주시고 참여 완료하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랑 댓글로 그냥 가볍게 네, 참여했다 정도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두 제품 말고도 페리페라에서 올해에는 좀 고객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새로운 제품도 런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페리페라 인스타그램 틈틈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놀러 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래저래 올해도 봄이 찾아왔네요, 여러분. 네. 이번 봄도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